소문알 아적 우선 적 요거는 축격 조사예요. 나는 축격 조사입니다. 아적 나는 그다음에 이미 입자예요. 이미 과학 지나다 그다음 차처 이곳 차처 차처 이곳 나는 이미 이곳을 지났으나 또 지났는데도 그냥 불 내지 않다 바 소리를 내다 발이라고 그랬죠. 발 아함지성 아함성은 아함지성이죠. 아함지성 소리를 내지 않았으므로 알았기 때문에 뭐 알았은 적 뭐 고도 되고 적도 되고 그 다음에 여전 여전배 요때 여는요 뭐뭐 보다는 전에 사 사람들 무리들 보다는 여합니까 하입니까 하여입니다. 하여 어떻습니까? 여하에도 되고 있죠. 하여 요 여는요 어무보다 어무보다는 우리 나중에 하다 보면 이렇게 단독으로 쓰이는 것보다는 뭐뭐보다는 할지기는 여기 이렇게 같이 붙여야겠어요. 그죠? 여기 기자를 붙여가지고 기자라고 단독으로. 자, 그 다음 문장 온유 불덕 보리 기자 연사 내월 과승 응천대 제발 다함시 이도삼전 옹희 기여역과인 수연길성예 예, 그것까지만요. 자, 그 다음에 옹 오히려 육 오히려 육 같이 이랬습니다. 두 글자가 질붙입니다. 각도 깨달을 각, 오도 깨달으로 각과 하면 왜 깨달을 불과 하면 깨닫지 못하겠다. 위 이때 말하다예요. 그 다음에 기 너는 그한 사람입니다. 그 사람 앞에 있는 그 사람이지요. 그 사람 그 다음에 자 스스로 그 다음에 연 이거는 불상역이다, 가익역이다. 그 다음에 지사 이건 말이에요. 말사자예요. 자,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. 요 앞 아래 등인데 이게 앞에 등인데 오늘 말하면 주절이 거의 종속절 해야 되는데 그가, 그 사람, 그가 앞에 그 있잖아요. 그가 스스로 불쌍하게 여기다 불쌍하게 여기다 가익게 여기는 뭐뭐 하는 말을 하다 있어요. 말하는 것을 불가 깨닫지 못하다 오히려 깨닫지 못하고 무슨 말씀 의역을 하시면 아시겠습니까? 지 사실 되게 초라하게 보이는 힘들게 보이는 거 이때 이 자를요 스스로 하는 부사를 볼 수도 있고요 요거 기억하십니까? 우리 한번 봐주게 자기 자신 너의 뜻으로 자나 기가 쓰일 경우 목적으로 목적으로 타동사에 있겠죠. 쓸 경우 이 자는 일반적으로 이 타동사 앞에 온다. 네, 타동사 앞에 오고 기는 타동사 앞에도 오고 타동사 뒤에도 간다. 요 자잖아요. 요건 자기 자신. 요거는 가엾게 여기다. 타동사잖아요. 그러니까 연장하면 자기야. 이렇게 볼 수도 있죠. 자신은 가볍게 그가 자신을 가엽게 여기는 말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. 의미 차이는 없어요, 그죠? 깨닫지 못하고 그 다음에 내월 곧 또는 이에
이렇게 보니까 내활, 이 내활은 누가 하는 거죠? 그 부엉을 네가 하는 말이죠. 과. 그 다음에 성. 어? 전배. 요거 한번 보겠습니다. 요거는요, 넘다, 초과하다. 우리 정조 같은 거 있지 않아요? 능력 같은 거, 넘다. 그럴 때도 과예요, 과. 고기를 넘다도 과. 초과하다. 그 초과하다 지금 봤다 든 거 아시겠죠? 요거는요, 낫다.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다. 뛰어나다, 낫다. 요거는 뭐뭐 보다. 비교, 전체사. 전에 사람들, 우리들보다 나음을 초과했다, 넘었다. 이러면. 우리나라 의역을 한번 보면 훨씬 낫다, 이 말이죠. 그죠? 훨씬 낫다. 이렇게 의역을 좋겠죠. 요거 내화는 이제 옹이 얘기하는 거예요. 그들 간에 이거 꼭 얘기하기로. 그래, 뭐, 네가 그래, 이러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, 전에 한 그다 전배 앞에 사람들보다 훨씬 낫다. 그렇게 의역을 좋겠지. 문법적으로 그렇습니다. 그 다음에 제, 알, 아함, 요거는 뭐 거듭제, 두번제 뭐 있잖아요, 그죠? 아함 한 소리를 내는 거죠. 아함을 두번제 거듭제. 거듭낼 때 기 이미 도 도달하다 이르다 어산정이죠. 어생약됐지 뭐뭐에 산 꼭대기에 도달했다. 그래서 이 그 밑에 문장 보면은 옹 희하면 기쁘다 이러면 형용사잖아요, 그죠? 기뻐하다 이런 동사 되는 거예요. 기뻐하다. 이것도 보면 기 이거 등골뼈 뭐 힘 등골 힘인데 그게 척추 힘이란데 이거는 의역은 그 의 앞에 그 사람 그 의리로 체력이라고 하면 좋겠죠, 그죠? 체력 이렇게 하겠습니다. 체력이 과 이거 넘다 초과하다 인 이거 다른 사람이에요. 다른 사람 복수가 된 다른 사람들 남이죠. 그의 체력이 다른 사람을 넘는 것을 기뻐했다. 그 뭐 다른 사람보다 낫다는 걸 기뻐했대 말이죠. 기뻐하여 수 드디어 마침내 이 자체가 그리하이라 뜻이 있어요. 접속사로서 수가 그래서 그 다음에 연하는군요. 우리가 어떤 걸 가리다 고르다 길은 길한 거지 길한 걸 보다 길이를 택하는 건 연길이라고 해요. 길이를 택하여 연길. 그 다음에 성 예를 이루었다. 성례하면은 이거 뭐냐? 혼례를 치렀다 이 말이죠. 혼례식을 했다 이 말. 자, 그 다음 문장 신속 야, 거기까지 말했습니다. 마지막 한 번. 지성. 요거는 지성 저녁에 이르자. 우리가 저녁에 이르자 이런 말도 자연스럽게 저녁이 되자. 뭐 이렇게.
여, 기, 이 기처지요, 이거는. 그의 안에, 장관 들었으니까, 권리시험, 그의 기처와, 그거는 뭐뭐와, 이건 전치사. 전치사는 뭐뭐와, 이렇게. 앞에 이어서 뭐뭐 보다는 뜻을 줬지만, 그 아래에다가 동침. 동침을 하면서, 동침을 하다가, 그, 들다, 양각 두 다리, 안에 두 다리지. 안에 두 다리를 들어. 아래 이자 생기죠. 그 다음에 낙. 이거 앞에 많이 나왔었죠. 드릴 낙자들이 넣다. 어떤 속에 넣다. 여기가 이제 조가 나요, 세조. 조 나온 것이 뭐라 그랬어요? 이두식이라 그랬죠. 우리나라 말에 이 표준어입니다, 둘 다. 다 표준어. 시옷 받침 되고 지옷 받침 되고. 둘 다 표준어다. 조절 넣다. 뭐 음경 이래도 되는데 그냥 그랬어. 조절 넣으면서 말하기를. 그 다음에 좀 이렇게. 금. 금석. 오늘 밤. 차사. 이 일은. 남편 얘기하네. 이 일은. 개 모두. 유 무엇으로 말미암다. 뭐뭐 때문이다. 이거는 무엇으로 말미암다. 몸으로 인하다. 어디에? 몸으로부터 인한다. 허. 몸으로부터. 몸에서 몸으로부터. 인한 것이다. 인한. 아함 지공. 아함 하는 소리. 예 공. 공에서 비롯된다. 비롯되다 때문이다. 하고 야 하는 건 뭐인지 이제 아시겠죠? 야 하는 서수는 경로사이겠죠? 판단 결정사. 아무 소리 안 났다면은 그 중간에 가서 아무 소리 했다면 탈락. 탈락했는데 거기서 안 되고 합격해 가지고. 자 그다음 보면 여 이때 얘는 딸이죠, 딸. 그녀 해드리고 흥. 다음, 롱, 간절했습니다. 이거는 어떤 정도가 깊다. 이런 뜻인데, 우리나라 가면 물어있다. 분위기가 물어있는 게 있죠. 흥이 물어있다. 흥이 물어있고, 그 다음에 심이 일어났어요. 이거는 혼미하다. 의식이 흐려지면 혼미하다 그랬죠. 혼미하다. 이때 심은 마음이거든. 마음보다는 먹겠어요. 마음만은 좀 이상. 둘이 일을 치르는 데 감정, 기분, 생각 뭐 이런 것도 심에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. 이래서 다발. 그렇죠. 흥이 둘이 저기 방사해 됐죠. 그것이 무르익고 그 다음에 기분이 아주 막 감정이 아주 혼미해져서 답발 말하기를 지금 제목 나옵니다. 아성 입구자부터 아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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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 번 그런데 아함 두 번 했다 그랬잖아요. 앞에서 보면 제 두 번 했던 아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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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함의 소리 소리가 그다음 최 고 제일 좋다. 제일 최고 정말 좋다. 그래서 마지막 문장이요. 후인 명 기상관 아함산 오늘. 예. 자 후인 이때 뒤에 있는 사람들 후세대 사람들 뒷날 사람들이 명은 뭐뭐를 이름하다 이름 짓다. 기산, 거산, 그 올라간 산 있잖아요. 그 산을 이름하여 말하기를 아함산, 아함산이라고 하였다더라 하고 웃는, 운 하나 써도 되고 웃는 써도 되고 이러쿵저러쿵 말했다, 이리저리 말했더라. 왜 제가 마지막에 있는 가면 이게 있지 우리나라에도 서울에도 서울에도 이런 산이 있죠. 꼭 뭐 이런 것 같지? 이런 게 아니고 뭐 아차산. 아차산이지.
아차사는 제가 아마 아차한 소문이 그렇다 해가지고 그렇다는 주고 있고요. 그래서 처음 듣는데. 아차상 한자는 물론 있어요. 워크힐 디사. 네, 워크힐 디사. 그게 뭐 누가 아차 뭐 이랬다 그러죠. 있고 아차라는 말을 쓸 때, 예예. 그 아차라는 말을 하고 활을 쏘고 말을 많이 달리면서 활보다 먼저 도착을 했는데 그래서 많이 맞았다. 가서 보니까 활이 화살이 먼저 나무에 박혀 있어서. 이놈의 말이 늦었다고 목을 딱 베고 나니까 그때서 화살이 다시 딱 박힌 거야. 그러니까 먼저 와 있던 화살은 옛날에 누가 싸놓은 건데 그거를 모르고 그냥 딱 먼저 베고 나니까 다시 자기가 쏜 화살이 박힌 거야. 그러니까 아주 참. 그 소리 한 잔 있어요. 제가 화살 피도 생각이 안 나는데. 소리 또 처음인데. 네, 아차. 저기 고향에 저기 고향에 가면은 족대바위 있어요. 비슷한 이런 얘기예요. 있었는데 그래서 이런 그때 이런 데서 이 바위를 갖다 지금도 조태바위를 한다 이래요. 그때 바위. 맞춰서는 한자가 두 가지가 있는데. 응. 한번 나중에 찾아보자. 한자가 두 가지 맞춰야 그 다른 한자가 두 가지가 있는데. 그래서 이렇게 따는 것이 이제 이 아차사 같은데. 제가 그 참고로 이건 알아서 이제 좀 쉬었다 할 건데. 정주영 우리 회장님의 호가 뭐예요? 아산. 아산이라고 말해요. 근데 정주영 이 아산은 어디서 땄을 것 같아요? 이 아차가 아마 북한에 있겠지. 이 아차 때 이 아차 예상 자기 고향. 아 맞습니다. 자기 고향의 동네가 아산이에요. 아산. 아산 일단. 근데 우리 현대사람 쪽 공장이 또 어디 있었죠? 소초도 막히고 하던데 충청남부? 그것도 아산이었다고. 아산에 있잖아 이순진 장군. 거기 좀 전남에 가면 다른 데로 그죠 그죠? 안전하다. 응. 다 건데. 근데 어째 묘하게 그죠? 한글 발음은 이렇게 아산. 이게 돼. 자, 이제 35분 좀 길었는데 조금 쉬었다 하겠습니다. 예.